자,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, 자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, 자, 첫 번째로 우리가 선을 그을 때는, 자, 분명히 선으로 시작해서, 선들이 쌓여 나가면서 뭐가 되게? 면이 되게. 결국은 선에서 면이 되게 촘촘하게 쌓아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. 같은 힘을 가지고 쌓아 나갑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선을 긋는 방법이에요. 자, 두 번째 방법은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.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.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왔다 갔다 할 때, 우리 운동하듯이, 자, 한번 보세요. 갔죠? 왔죠? 또 갔죠? 왔죠? 자, 갔죠? 왼쪽. 자, 이런 식으로 같은 힘을 주고서 가지만 잡아서 풀다가 잡아서, 풀다가 잡아서, 풀다가 잡아서 푸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. 자, 이 방법은 끝에 있는 경계가 깔끔하게 떨어지죠, 이렇게. 잡아서, 결국은 잡아서 또 잡는 방법이죠. 잡아서의 반복. 이렇게 보면 돼요. 자, 이제 별두 개짜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. 자, 이걸 종이라고 할게요.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을 할 때, 여기 이제 비행기가 있어요. 이렇게 비행기가 있어요. 비행기가 이쪽으로 이제 착륙을 합니다. 쭉, 점점점 갔다가, 점점점 갔다가, 살짝 여기를 탁 닿았다가, 이륙을 해야 되면 여기서 다시 쭉 가면서 싹 올라가겠죠? 이렇게 고선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렇죠? 자,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죠. 우리가 쓰는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으로 써요. 가장 깔끔한 선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요 라인이에요. 자, 보세요. 이렇게 살짝 닿았다가 뜨는 거예요. 또 살짝 닿았다가 뜨죠? 또 살짝 닿았다가 뜨고. 자, 요거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가운데가 잡히고 외곽은 풀어지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쓰더라도 교집합이 형성이 돼서 요 부분이 뭉치지 않고 깔끔한 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이해되시죠? 자, 그래서 선을 그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킹 타듯이,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듯이 선을 사용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다음 편에 긴선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